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4년 3월 15일 꿀벌들을 구경하세요. 크로커스 꽃에 꿀벌들이 완전 꿀벌들의 잔칫날입니다. 와, 크로커스 꽃 속에 꿀벌들이 다 들어있어요. 송이송이마다 이 크로커스 꽃이 한 400송이 정도 넘는데 송이송이마다 이렇게 꿀벌들이 모여있답니다. 와, 꿀벌들의 잔치입니다. 요 색도 이쁘지만 또 다른 색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색도 너무 이뻐요. 완전 꿀벌들의 잔칫날입니다. 바오세미 농원은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꿀벌들이 몽땅 우리 집 위로 몰려오는 것 같아요. 이 꽃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가을에 피면 자스민이라 그러고 봄에 피면은 크로커스 꽃이라고 그러는 거랍니다. 이쪽에는 몇 송이 정도 되나? 이쪽에는 한 100여 송이 정도 됩니다. 예쁘죠? 이렇게 해서 완전 꿀벌들의 잔치 크로커스 꽃 구경하세요. 이게 꽃 피어 있을 때 제일 이쁜 거랍니다. 와, 꿀벌들의 잔칫날. 바오세미 농원에서 이렇게 인증샷을 찍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노란 복수초 꽃에도 꿀벌들이 엄청도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게 은근히 예뻐요. 이거는 얼음꽃이라고 그러는 복수초 꽃이랍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바오세미 농원은 이렇게 직접 우리 신랑과 제가 갖고 놓는 시골집이랍니다. 텃밭 농사, 하하, 너무 재밌어요. 꽃이 폈을 때가 제일 이쁘고요. 예쁘지 않나요? 복수초 꽃.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꿀벌이 속으로 쏙 빠져 들어갔어요. 와, 한 무덤 위에 한 꿀벌들이 한 네 마리, 다섯 마리가 모여서 있답니다. 크로커스 꽃. 이 꽃은 풍년화 나무이고요. 풍년화. 엄청도 예뻐요. 노랗게. 아, 향이 장난이 아닙니다. 바오세미 농원에 놀러 오세요. 꽃 구경. 저도 지금 이제 남양이로 나갈 거랍니다. 오늘 몇 시간 일했느냐면은 3시간 일했어요. 풍년화꽃 예쁘죠? 조경이로 심어놓은 진달래꽃도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요게 바오세미 농원의 진달래꽃이랍니다. 예쁘지요? 진달래꽃. 바오세미 농원에 핀 예쁜 진달래꽃. 구경하세요. 바오세미 농원에 있는 예쁜 나무들과 꽃들과 사진 찍으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줘서 감사하고 벌써 내 나이 70살 칠순잔치도 많이 하면서 여러 번 하면서 70대의 유튜버가 되었답니다. 구독자가 벌써 15,000명이 넘었고요. 하루하루 영농일지 텃밭 농사, 야생화 꽃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한 바오쌤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